안녕하세요. 네. 타미 상하쌤입니다. 제가 교정을 했어요. 못생겨진 것 같아가지고 계속 촬영을 못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됐네요. 작년에 회사 다니기 전까지는 금융 경제 강의를 매주 1회 한 번씩 했는데 회사를 다니게 되면서부터는 쉬게 됐죠. 제가 길을 다니면서 찍으니까 시선 처리가 신경이 쓰여서 선글라스를 껴봤는데 어떤가요? 네, 선글라스 끼니까 좋은 게 약간 깜깜해가지고 좀 보이는 게 없어져서 다른 사람들 시선도 조금 덜 신경 쓰는 것 같아요. 아무튼 동물을 만나러 가고 있고요. 세무고등학교를 나온 동물을 만나게 되면 제가 곧 만나서 강의하게 될 세무계과 학생들의 눈높이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서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만나러 왔습니다. 이 정도만 보고서 여기가 어딘지 아시는 분이 있으려나? 짠. 뭐야? 저랑 만나는 거 찍으려고 해서요? 응. 유하. 저기 갈래? 빙수 먹자, 빙수. 빙수요? 응. 너랑 만나서 너한테 조언 듣는 거를 찍으려고. 조언이요? 와, 조언 드릴 게 없는데. 유튜브 나온 적 있어? 아니요, 저 없죠. 첫 출연? 그치. 어제 커리큘럼을 짜봤어. 커리큘럼을 짜봤는데. 6시간짜리고 금융 고등학교는 아니야. 그냥 본고등학교인가? 세무회계과 네. 아마 그쪽을 배우겠지. 마지막에 올려주시면 이렇게 쏟아지겠다. 이렇게 하다가 다 유튜브 가자. 이렇게 너랑 봐야 할 때 이러지 않아서 다행이다. 이것도 맞았지? 원래 여기에서 하라는 커리큘럼보다 이게 나을 것 같지? 네. 이런 식으로 하는 그래도 열심히 3주를 하면서 고등학교 생활금융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. 이건 너무 빡빡하다 그치? 하나도 안 본 티가 나요. 내가 지금 고민이 되는 부분에 주식 투자 관련된 이제 게임을 만들 거란 말이야. 기존에 내가 학교에서 하던 거네. 내가 학교를 한 번 가고 끝나지 않고 매주 갔기 때문에 그냥 할 수가 있었어. 현실 세계에 맞춰서. 근데 이번에 하루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 주식을 혼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게임을 만들어야 되니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너 롤을 좀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? 말해보자. 그렇지. 롤을 하면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잖아.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서 거의 정석의 게임. 맞아. 그 게임을 하다 보면 뭔가 느낌이 오지 않을까? 그러다 보면 이제 빨리 하러 가야 돼. 결제 중이시네요. 마우스가 두 개. 역시 공부할 때는 안 쓰는 안경을 썼어. 뭐 할 거야? 저 이즈리 할 거야. 너랑 이웅이랑 우리 함께 잘해보자고? 그래. 밥에 이제 집에 가야지. 가는 거 찍어야지. 네. 이제 오늘 배운 걸 바탕으로 내가 게임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. 5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네. 잘할 수 있을 거야. 근데